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김국환 씨의 노래 달래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달래강 어떤 멜로디인지 먼저 멜로디부터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쿵 마리나 한번 해보지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그토록 꼭꼭 숨기면 네 이렇게 흐르는 걸 보니까 네 정통 트로트의 단조의 곡이다 이렇게 벌써 파악이 됩니다. 자 단조의 노래일 때는 감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이 흐밍을 하면서 속감정을 이용을 하는 그런 패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가사를 얹게 되면은 쿵 마리나 한번 해보지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네 이와 같이 복부의 힘과 그리고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속감정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단조곡을 정말 감정나게 잘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복부의 힘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그런 첫 음정이 이 노래의 최고 고음부터 시작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쿵 마리나 나나 네 꺾는 목을 하나 줬는데요. 요거는 마리나 그냥 가도 되고 아니면은 마리나 네 이렇게 꺾으면서 뒤집는 목을 하나 붙여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쿵 한번 해보지 한번 요거는 네 그 이 노래에 한번 해보 차라리 그렇게 해보지 왜 말도 하지도 않고 그랬느냐 이렇게 하는 주제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하는 이 바로 이 수사 네 이 수사를 강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번 한 번 한 번 해주고 해보지 이거는 뭐냐면은 말도 한번 해보기도 전에 그냥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것을 아쉬워하는 느낌 그래서 안타까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소리를 양보를 하겠습니다. 연기를 하면은 쿵 마리나 한번 해보지 네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쿵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지 여러분께서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사랑한 한 하자에서 한음을 위로 올려라 내려라 한 이렇게 꺾어놓고 다 요것을 반 꺾는 목 다 두 개로 꺾었죠 그죠? 두 개로 꺾는 것은 반 꺾는 목 세 개로 꺾는 것은 그냥 꺾는 목 그렇죠?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쿵 그토록 그 다음에 꼭꼭 숨기면 여기인데 그토록에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냥 가슴앓이를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가슴앓이를 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쿵 그토록 이와 같이 좀 울어주겠습니다. 그토록 오록 여기도 오 반 꺾는 목이죠. 그토 이것이 앞에 있는 한 음절 그 다음에 오록 이것이 새로운 한 음절 그래서 음절 나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더욱더 노래 부르기가 좋습니다. 그토록 그토록 여기서 오오오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쿵
꼭꼭 숨기면 네, 꼭꼭이라고 하는 것은 네, 숨기는 그 어떤 모양새의 강도 네, 느슨하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아주 꽉꽉 묶어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깊이 숨기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꼭 여기는 전부 둘 다 강박자 강박자입니다. 꼭꼭 꼭꼭 그러면 복부가 허허 이게 두 번 쳐줘야 되겠죠. 꼭꼭 숨기면 기면에서는 풀어줍니다. 꼭꼭 숨기면 그 다음에 하늘인들 알 네 하늘인들 알 수 있겠니 하늘인들 네 하늘인들 여기는 하 이거 하는 것은 뒤집는 목. 뒤집는 목은 안타까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네, 아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씩 싹 넣어주면은 굉장히 그 액세서리가 되어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표현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인들 알 수 있겠니 알 수 수 이거는 뭐냐면은 알 육성에서 수 두성 쪽으로 빼면서 반 꺾는 목. 잇 육성으로 돌아오고 긴 다시 두성으로 가면서 네 반 꺾는 목. 알 수 있겠니 니 이거는 무슨 바이브레이션? 네 복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인들 알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쿵 날마다 그리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네 여기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부가 네 이렇게 세 번을 쳐지지 않게 되면은 쳐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음정이 플래시 돼가지고 자기 음정이 나오지 않을 염려가 많아요. 쿵 내가 뭘 했어요 날마다 그리워 그 네 배를 쳐줍니다. 쿵 날마다 그리워 흘린 눈물이 네 흘린 눈물 온 끊는 목을 주면서 중간에 무무 네, 뒤집는 목을 같이 섞어서 혼합을 했습니다. 흘린 눈물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뒤집는 목을 주게 되면은 흘린 눈물이 훨씬 더 네, 이 슬픔을 더 배가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흘린 눈물이 복부 바이브레이션. 그다음에 흘렸다고 할 때 그 표현이 흘린 이거보다 흘린 흘린 이렇게 갈성을 살짝 섞어주게 되면 보다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흘린 눈물이 그 다음에 쿵 강이 돼도 말 못한 이겁니다. 강이 돼도 말 끌고 올라가고 말 꺾어줍니다. 끌고 올라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꺾어라 말 못한 못 이거는 반 꺾는 목. 강이 돼도 말 못한 미련한 사람아 미련한 할 때 미련한 여기는 이와 같이 목소리를 스르륵 긁어서 아주 포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감정을 주게 되는데 이런 발성법을 우리는 갈성이라고 합니다. 갈 일갈한다 누구한테 막 호령을 한다 일갈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비야 네 이놈 귀에 숫지 못하겠느냐 네 이렇게 할 때 그런 일갈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갈성이라고 합니다. 강이 돼도 말 못한 미련한 사람아 미련한 사람아 사람아 사 배를 세 번 주고 라마 여기는 복부의 힘을 120 정도 줘야 소리가 뒤집지 않고 말하자면은 뒤집는 목이 나와서 삑싹이 나지 않겠죠 그죠? 네 미련한 사람은 그 다음에 바람도 물새도
따라와 울고 간다. 네, 여기가 바람도 물까지는 바로 쭈르륵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폭부힘이 제일 많이 소요되어야 되는 최고온부죠, 그죠? 폭부힘을 몇 퍼센트 정도 주느냐 하면은 120% 정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람도 물새도 꺾으면서 내려갑니다. 바람도 물새도 새도 여기다 여기가 이제 1차 복성이 들어와 있는 대신에 네, 다시 한번 1차 복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복성을 주는 2차 복성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차 복성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칼성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반 꺾는 목 네, 여러 가지 참 이렇게 기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중요한 가요 창법의 기법들을 공부를 하실 분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은요, 한국 가창교육원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거기 볼게요. 바람도 물새도 서러워 울고 간다. 바람도 물새도 서러워 울고 간다. 그 다음에, 달래강의 달픈 사랑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쿵 달래강 올라가고 애달픈까지 기둥을 주고 푼 여기가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타고 넘으면서 정리 사랑 사 네 두승으로 가면서 폭부힘은 120 받친 상태에서 절제 양보를 합니다. 연기를 해보면은 바람도 물새도 서러워 울고 간다. 달래강 해달픈 사랑 이렇게 종결이 되게 되겠네요. 서러워 울고 간다 다에서 똑같은 음정 달래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러워 울고 간다 달래강 해달픈 사랑 네, 이와 같이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걸어서 아주 애달프고 애달고 그 다음에 슬픔이 아주 깊이 깊이 골이 깊게 남겨진 듯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하면은 이 노래 얼마나 멋있게 종결이 될까요, 그죠? 네, 자 오늘은 김국환 씨의 노래 달래강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노래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노래 열심히 연습하셔서 네, 노래방에 최고의 승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자의 피해 당신은